혹시 저 얼마나 키로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게. 네, 여기 파주시청에서 여기서 아까 그러니까 너희 집에서 우리 집으로 우리 집이 저 청라 롯데캐슬이거든. 아, 청라 롯데캐슬이요? 어어 어. 네네. 얼마나 걸릴라나? 잠시만요. 지금 바로 검색해볼게요. 그 자동차 타면은 36분 정도 걸려요. 오, 야, 얼마 안 걸리네. 야, 그럼 저기 뭐, 땅영아, 그러면 너 지금 나올 수 있어? 네, 내가 근데 봤을 제가 때너 꼭. 파주 이사 간 지도 얼마 안 됐고, 네네. 그러니까 아싸리 여기 지금 뭐 술집도 많고, 여기 뭐저놀수 있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아. 네네네. 저 하경이 몇 살이니? 저 24살이에요. 아, 진짜. 아, 그래, 알겠어. 지금 이따 보자. 네, 그러면, 네, 바로 아, 넘어가도록 아, 할게요. 아, 알겠어. 네, 감사합니다. 네. 아, 택시비 줘야지. 흐마! 랄프야! 그, 을왕리 조개구이집 좀 알아봐봐. 을왕리 조개구이 집이요? 조개구이 좀 많은데 지금 하는지를 봐야 될것 같아요. 아, 바이크 해봐요, 여러분들. 바이크는 이 시간에 타고 싶지가 않아. 차 타고 가야지. 와, 차비주라고 세상에. 1,000개를. 아이고, 양양이 뭐야. 아, 양양쿤. 정말 사랑해. 아, 양양쿤. 아,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어? 매너 좆대네. 양양쿤. 아, 진짜 내가 잘할게. 조개구이 좀 솔직히 먹는다. 야무지다. 잘해야겠다, 양양쿤에게. 호텔 나이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첫 합방을 이렇게 할 줄은 몰랐네. 큐큐큐. 어떻게 하다 호텔 보니까 이렇게 양양님이 됐네? 별풍선 400개를 선물했습니다. 나이젤 너무 나 고마워. 잠수 타고 가끔 들어와. 나트젠아니야. 아, 진짜? 아, 양양이 여자였어? 아, 진짜로? 어우, 야, 뭐야. 나 진짜 잘할게. 흐마, 그리고 흐마, 마스크 좀 갖다 줘. 안마 호철님이 별풍선 10개를 이번에 산 거. 선물했습니다. 저기 있을 거. 조개구이는 비도지 아으. 아, 나 솔직히 조개구이 존나 먹고 싶어. 조개구이 먹고, 술 한잔 하고, 가까운데 노래방 가고, 노래 야무지게 좀 부르고. 소나의 덕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가까운 학고비제이 구하느라 힘들었는데 오후 술을 못 먹다니. 술을 반병밖에 못 먹는데. 그리고 너가 그 고향 애들은 약간 좀 고딩빌라더라 느낌이. 악마 호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기도가 오이도가 조개구이집 많아. 오이도에 소나의 조개구이집 덕진 많아. 일단 24시가 1723 돼야 님이 돼. 빨리 선물받음. 그걸 1개월 랄프랑 흠이가 구독료 알아봐야 돼. 부과하였습니다. 일단 우리 집으로 오기로 했으니까 환경이 오면 바로 여기 택시에서 내려서 바로 내 차로 픽업한 다음에 그러면 차에서 좀 대화 나누면서 저기 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가면서 나 옷을 어떻게 입냐? 흠아! 형옷좀 줘보라. 그저 버버리 하나 줘. 아니 저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나혀 닦았어. 혀 호텔 닦았어. 코트릉님이 별풍선 10개를 바지 뭐 선물했습니다. 드릴까요? 하경이 출발했나봐. 방종했어. 바지는 네. 바지 그냥 나 근데 나 그냥 이대로 입을 이대로 입지 뭐. 아, 나 하경이 얼굴도 못 봤는데. 하경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경이 어떻게 생겼어? 못 봤어요. 이뻐? 아, 진짜? 하경이가 아까 걔네보다 이쁘다고? 아, 진짜? 호텔 두둥탕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기도로 갈 거야?
이빨 닦았는데 왜 자꾸 이빨 닦으래, 나한테? 아니, 왜 이빨 닦으라고 하는 거야? 이빨 닦았는데. 아까 존나 선홍빛 이빨이, 아브라호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홍빛 선물했습니다. 혓바닥이었는데. 알아보니까 여의도에 24만타. 아, 그리고 콧방귀가 내 부탁 하나 할게. 니네 여자 왔다고 막또 개찐따처럼 막뭐 챙겨줘라, 초다이 뭐 해라, 덕진님이 뭐 해라, 뭐 별풍선 해라, 이 10개를 지랄하면 나 진짜 선물했습니다. 좀 빡치거든? 형님 적어도 10살 아래는 돼야 만족하실 듯 하여 그랬습니다. 그거 하지 마, 알았지? 뭐 챙겨줘라, 챙겨챙들 진현이님이 진짜 별풍선 100개를 계급형 하거든? 하지 선물했습니다. 마. 이빨을 닦아본 적이 없으세요? 일단 그런 거 하지 말고, 나 일단 머리 좀 하러 가자. 소나 진짜 고생 많았다, 야. 나 근데 좀 약간 오늘 개망나니처럼 해도 돼? 재미를 위해서? 솔직히 나 1대1 합방 진짜 오랜만이거든? 안마후처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포트형 박대추어. 나좀 개망나니처럼 초다이 할게. 덕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다음에는 좀 성숙하고 가까운 학고 BJ 발굴해 놓겠습니다. 느낌표 너무 느낌표. 좋지. 나 오늘 좀 망나니처럼 놀게. 코트 양양님이 별풍선 1000개를 선물했습니다. 소나 고생했고 코트도 맛있게 먹었. 진짜 너무 고맙다. 양양콘. 양양콘 진짜 너무 고맙다. 그쪽 학영이 반 가서도 싸줬다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 나 진짜, 양양콘을 진현이님이 잊지 별풍선 맙시다. 10개를 진짜. 선물했습니다. 예. 10분 전 코트 아니야. 하지마 얘들아 그만해도 돼. 양양콘 너무 고마워. 황소 키우키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오늘 정말 잘해보자. 찻집이 오늘 방송 목부인 거 알지? 잠깐만, 지금 약간 지코형 방송이랑 내 방송이랑 헷갈리는 애들이 좀 있는데, 난 절대 울리지 않아. 난 여자 물리고 이런 걸로. 악마 호철님이 내가 별풍선 아직.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선우야 귀신 나온다. 야, 나 아직 유튜브는 나락 안 갔어.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코트 나 양양님이 누워 별풍선 있어가지고 머리 1000개를 완전. 선물했습니다. 나 잊었잖아. 기사 알려주려고 합방 받았었는데. 흑. 너무 고맙다. 지금까지 방송 봐주는 콧박이들도 너무 고맙고. 코순이들도 니네 많이 부담스러웠을 거야. 인정할게. 진짜 너무 고맙다, 정말. 와, 1000개 또 묻혔어? 나 환장하겠다, 정말. 이렇게 고마운 날이? 내 생방의 묘미인 것 같아. 그치? 양양콘, 나 잊었잖아. 걔들 살려주려고 한마디 쐈는데, 흑. 양양콘, 진짜 너무 고마워. 레알. 머리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머리 병신됐네. 양양쿤이 아니라 양양거리야. 황소 알았어. 키우키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양양쿤 이제 보답으로 찻집 갈 거야 기대해. 코트채원님이 고맙다.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잘라했는데 얼마 만에 역캠 합방이냐 밤샌다 문 연대 오늘. 많대요, 지금. 어? 문 연대 많대요, 전화했는데. 아, 그래? 네. 누가 운전할게? 제가 할게. 괜찮겠나? 코트 신흥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양양내지야 좀 고맙노. 흠아, 라이브 와보라 그래봐. 네? 아이고야. 네?
네. 오래 걸리나? 네. 네? 오래 걸려? 세팅?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어? 네. 아 진짜? 거의 다 했어요. 근데 완전 예전처럼 세팅 가능해? 되죠. 안 했던 거 있습니까? 악마 호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래? 네. 기도 가라니까 아주 좋다. 예? 둘이 같이 운전해. 둘이요? 누구 지금 피곤하니? 괜찮아. 어 세팅 나중에 하고 일단 지금 방송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응? 갔다 와서 세팅하면 되는 거고. 네 그래. 어 야방 준비 좀 해. 어 야방 준비. 준비요? 가시죠 이대로. 어. 준비하십니다. 아 이거 걔가 오기로 했어 하경이가. 어. 집에서 차라리 하라고? 집에서 폰으로? 랄프야. 집에 노래방이 없어요. 집엔 노래방이 없어. 형, 좋아하지? 집에 다니고 집에 다니고. 아니야, 밖에 나가서 하는 게 나아. 세팅도 해야 되는데. 어 챙길 거 다 챙겼나? 내 담배도 챙기고. 아마 호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담배요? 드디어 여친 사귀는 거야? 아니 뭐 여친이야 얘들아. 하루 방송 도와주려고 온 거지. 그렇지만 너무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한다. 울려버릴 거야. 대본에 울린다. 나 안경 쓰는 게 나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나? 뭐가 더 나? 렌즈 끼는 게 나? 안경 쓰는 게 나? 렌즈 낄게 그냥. 아니야 렌즈가 나. 내가 봤을 때 무조건 렌즈야. 아니 내 실물이 렌즈가 훨씬 나.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고백으로 올려. 안경 끼면은 너무 찐따 같아. 렌즈 끼면 약간 토마디 같고 안경 끼면 좀 약간 찐따 같아. 무슨 말인지 알지? 장땡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좋지 일하지 말고 그냥 나가라 좀. 양양쿤은 어떻게 생각해? 양양찡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코트 두둥탕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빠 안경 끼는 게 나. 양양찡 어떻게 생각해? 새끼야 뒤지고 싶냐? 진현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안경 쓰면 뽀뽀를 못 켜요. 악마 호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배우상이시네요. 그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 분명히 경고해요. 전 저예요. 제발 막 배우상이니 뭐니 이런 얘기 좀 부담스러워서. 자유로운 사람인데. 알겠죠? 그 세팅을 코트 양양님이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저 그 차에다가 진짜 하고 계세요. 제가 다 해놓을게요. 다. 맞아? 네. 아 비비 좀 발라볼까요 저? 저도 비비 바르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그래? 왜? 왜지? 어이가 없구만. 1000개 묻혔어? 아이고 우리 양양찡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양양찡에게 내가 매니저 줘야겠어. 양양찡 오늘 정말 내가 즐겁게 방송할게. 노래 듣고 싶은 것도 이따가 나한테 추천해줘. 내가 바로 불러줄게. 알겠지? 양양아 정말 고마워. 아 세상에. 아 나 진짜 어떻게 너무 고맙네. 우리 양양찡. 양양찡 채팅 하나만 쳐주라. 양양이는 몇 살이야 근데? 아 에바야? 졸업시키지 말라고? 비비 좀 발라라. 흑인 같다. 알았어 나 비비 좀 바를게. 나 비비크림 바른 지 엄청 오래돼가지고. 아이, 또, 오랜만에 여정 만난다고 내가 지금 꾸민 노동하는 게 존나 역겹네. 내 스스로가. 요거 괜찮니, 얘들아? 피?
ESV 워터 스플래시 선크림. 이거 선크림인데? 악마 호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지금자 생겼다 기다리셔서요. 몰라. 누군지 모르겠어. 아, 이거 바르면 되겠다. 더블 웨어 에스터 로더고 더블 웨이스테이 민 플레이스 메이크업 FPF 요거 요거 할게. 창맨 비비는 갖다 버렸어. 뭐 있어 봐봐. 아니 뭐 저기 뭐 그런 게 아니라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래돼 갖고 갖다 버렸어. 창맨 비비 기억 기억. 파운데이션 이거 괜찮지 않아? 이거 매트하다고? 매트가 뭐야? 패트와 매트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렇게 거 하라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스펀지에서 이렇게 군내가 나지? 이것도 상하나? 아니지? 그냥 이렇게 할거 할게. 손에 덜어서 손에 덜어? 손등에? 그 저 바카디 같은 거 먹을 때처럼 이렇게 해갖고 톡톡. 자 이렇게 쓱 했어.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코트 두둥탕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렇게 손등에 덜어서 조금씩 펴발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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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코트 양양님이 별풍선 500개를 선물했습니다. 풍충전하느라 늦었어. 늙었는데 33살이야. 아 진짜? 출근하면 코순이로 내가 갔다. 아 양양아 나는 30살이 좋아. 막말로 나 어린 년들 싫어. 생각도 없고 생각머리도 없고 잘해주면 잘해주는지도 모르고 너무 기가 많이 살았어. 기고만장한 난 그런 여자가 별로야. 어느 정도 그게 있는 게 좋아. 매니저 줬어? 아 나 진짜 30살 넘는 여자 만나는 게 내 진짜 로망이야. 하기스 사이공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빅맥 패티에 소스 바르는 거 같네. 아니 나도 결혼해야지. 나중에 시발 뭐 20대 초반 맨날 만나고 해갖고 뭐 하겠어. 아무 의미도 없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문지르면 되는 거야? 노래하는 GTA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외국 간다더니 아프리카에 갑니까? 뚱돼지려나 키우 키우 키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바르면 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두드리라고? 예민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골고루 잘 펴발라준 뒤 랩에 잘 싸서 냉장 보관하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경S2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코트님 저 45분 뒤 도착합니다. 하경아 천천히 와. 이렇게? 아 이럴 거면 살 좀 빼놓을까. 씨발 지금 116kg 됐어. 어? 김인호 같다고? 아 진짜 하지마. 나 누구 닮았단 얘기 배우상이라는 얘기 뭐 이런 거 진짜 싫어해. 아 내 자체가 좀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난 누구랑 나랑 이렇게 비교하는 거 진짜 싫어해. 하지마. 오빠 입술도 좀 바르자. 진짜 부탁할게. 아 진짜로. 뻔뻔한 코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님 메이크업 하니까 아이돌 같습니다. 하지마. 뭐야? 거울로 보니까 존나 잘생겼는데? 미쳤다. 와 지리는데? 코트 코트릉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코 한가운데 안 빨라서? 왜 이렇게 거기만 빨개? 코트 채원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저기 혹시 차은우세요? 차은우 맞지 너? 하지 말라 했어. 코트 신흥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내가 아는 잘생겼다는 의미가 변질되었나? 하지 말라 했다 진짜. 나 그런 거 싫어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형 어때? 얼굴 봐봐. 얼굴 어때? 가까이 좋아야 될 것 같아. 가까이 와서 봐봐. 아니에요.
재즈 파트님이 별풍선 아 솔직히 말해줘. 아 진짜 아 진짜 라이프 임마 뭐하냐 형 아니야 화장했어요? 어 비비바는 것 같은데 하디스 사이공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콩가루 찍은 돼지 껍데기 같은 면 라이프야 뭘 안 어울려? 300개 뭐예요 근데 아 진짜? 네 너 어떡해? 오히려 좋죠. 어, 너 어쩌냐 나 좀 거의 허경영 총재급인데 아, 진짜 창백해 보여요. 아 진짜? 예. 불평등 그런데. 어떡하지?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이거 질문을 지울까? 아 나 너무 귀찮네. 진현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조커예요? 아 어떡하냐 잠깐만. 야 이거 너무 많이 짰다. 이건 이런 거 목에다 하는 거라든 했는데 이렇게? 입술 하래. 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입술 갖고 와봐. 무기랑 색깔 좋은나 심하게 차이나. 키윽 키윽 키윽. 악마 호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늘 굼비비. 계속 문지르면 돼? 새 걸로 이렇게 문지를게 그러면은. 호트 황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너 지금 진짜 사나이 김영희급이야. 어, 신고 힙센 어디 있어요? 아 그거 저기에 있어. 아, GS에 있어. 아니, 왜? 근데 형 이쪽 이걸로 봤을 때는 지금 안 그런데 모니터로 확인했을 때 좀 창백해 보이거든요. 입술이. 근데 실제로는 괜찮은데? 입술은? 나 입술 왜 이래? 그니까 입술 이게... 아 근데 뭐... 형 좀 번진 어디 뭐 좀 아 입술 쪽을 안 발라서 그러네. 아 씨발 아 이거 입술도 해야 되는구나. 아 이거 뭐 이렇게 어렵냐 꾸미는 거. 입술 이쪽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네 맞아요. 그렇네요. 어 이거 버린 거 다시 주워서 쓰면 되겠지. 이렇게? 아 니네가 꾸미래매. 됐어? 이제 입술만 바르면 되겠지? 네. 야 너 이런 거 얘기를 해줘야지 임마. 아니 근데 이게 빗 때문에 잘 안 보였어요. 그리고 이걸 안 발라서 오히려 여기를 그걸 바른 줄 알았어요. 아자스님이 별풍선 네. 10개를 선물했어요. 주황색처럼 돼 있길래. 세수할 생각 없지? 군대에 있는 소컷 아줌마 같음. 코트 두둥탕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빠 그냥 세수하고 다시 하자. 파워레프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달걀 귀신이냐? 오이어옹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시방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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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제발 입술이라도 발라 뭐... 그게 뭐야 진짜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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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겨. 어떻게 해? 아 씨발 점점 만지면서 병신되는 것 같은데. 눈썹도 문질러? 눈썹 어 이렇게? 눈썹 나 그릴 줄 몰라.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아무리 봐도 개같이 망한 것 같아 세수하자. 데프트월킹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니 하경이 오면 화장 대충 좀 해달라고 하고 같이 나가면 되지 진짜 애저답네 애자련. 시류링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만 문질러 떼잖아. 조명 때문에 그럴 거야 아마. 예민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자 따라해봐. 나는 예쁘지 않습니다. 예쁘지 않습니다. 아 족같다. 아 씨발 이거 뭐 어떻게 아 씨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오 얼굴 씨발 왜 이래. 어우 나 어, 세수해야겠다. 호트 나이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아. 일본 기생 같아. 하디스 사이공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콩가루 찍은 돼지껍데기 면
이미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노? 화면 보면서 어떻게든 잘생긴 각도 찾으려고 애를 쓰네. 아니 이게 뭐노? 와, 이거 좀 조금만 지우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야, 어떻게 화장이 이렇게 되냐? 티슈?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바세린 바른 것 같은 기름살 자르르는 머리 좀 덮개 먼저 해봐. 진욱입니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클라트 코트 나이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겼어? 치료링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물로 지우면 그게 지워지냐고. 진현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홈클렌징 없나요? 파워레프트님이 별풍선 이걸로 10개를 하는 거 맞아? 메이크업 리무버? 고향 오디션 가자. 이거? 키빌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 메이크업 리무버로 하면 되는 거야? 정은동 질병관리청장 아니노 브리핑 함 해봐라. 아 이걸로? 우이오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빠, 오빠 제발 세수해. 유유 너무 얼룩덜룩하게 보여서 둥둥 뜬 거 같아 세수하고 입술만 바르고 나가. 입맛을 고수네. 이거를 화장솜에다가 적셔서 이거만 지우고 그냥 가자. 아, 이 씨발 존나 어렵네 이거.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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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굴에 문질러. 우와 지린다. 와 개쩐다. 야, 이거 야무진데? 야, 이 와 존나 신기하다. 야, 이렇게 지워진다. 태어나 처음 해보는 거야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 야 이게 한국 남자로 살아가는 게 힘들구만. 응? 씨발 여자 만난다고 화장까지 하고. 상남자는 이런 거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뭔 지랄이야 이게. 그니 안 그니? 야 이거 뭐 꾸밈 노동을 하고 말이야. 똥갱이들이나 하는 거라고 화장은. 그 맞아 인정. 쉽게 이 새끼도 그냥 어 옷도 뒤지게 큰 거 입고 뭐 아빠 정장 세베 입은 것처럼. 어깨뽕 뒤지게 들어가 있고. 뭔지 알지 그거? 조업 해버릴까 보다. 야 이러고 나가자 그냥. 이게 낫다 내가 봤을 때. 아, 되게 신기하다 근데 이거. 세수도 해야 된다고? 굳이? 굳이? 아니야 물티슈 하나면 모든 게 해결돼. 아닌 것 같아. 세수는 자기 전에 하는 게 세수고. 봐봐 지금 묻어 나오잖아. 피부 망한다고? 오히려 좋아. 나 지금 좀 망할 필요가 있어. 피부 너무 좋아서 서른여섯 치고 피부가 너무 탱탱해서 나 좀 망할 필요가 있어. 밸런스 바로 맞춰줄게.
이게 상남자지. 맞지? 인정? 이 하남자 새끼들아. 에휴, 이 하남자 새끼들. 그냥, 어? 문, 똥문신 해갖고, 그냥, 어조비 새끼들, 그냥, 어? 피어싱이나 하고, 비영신 새끼들. 하남자 특, 고추 자금. 무슨 소리야? 이제 여기다 딱 스킨 바르면 끝. 스킨 형, 어우 피부 따가워. 하지만 우리 같은 상남자들 이런 걸 즐기는 거지. 와, 더 따갑다 피부. 오히려 좋아. 바로 이 느낌. 점점 상남자로 변해가는구만. 바로 이거지. 안 그러나? 머리만 잘 만지면 돼, 상남자들. 상남자 특. 악마 호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총 한 번만 쏴주세요. You wanna fight me? What do you want? What can I do here for you? 뚱! 나도 잘 모르겠어. 미안해. 그거 말고는 할 말이 없다. 무슨 일이야? 랄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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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 호철님이 별풍선 10개를 그 번호 알려줄 테니까 글마한테 연락해갖고 오면은 저 1층으로 아니다 집으로 일단 오라 그러자. 네. 집에서 같이 출발하면 되니까 내 핸드폰에다가 내 핸드폰 내 핸드폰으로 해서 해. 네. 어 데리러 가잉? 네. 어 아, 난 요즘 담배 피는 역행들이 좋더라. 같이 담배 한 대 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얼마나 좋아. 걔 담배 피니? 안 펴? 이거 왜 봤네. 나 괜찮냐, 피부 지금? 봐봐. 얼룩덜룩 안 돼 있지? 이거 맞죠? 등록 안 된 거, 이거. 어, 이거, 이거. 예, 네, 뭐 괜찮은 거 같은데. 괜찮아? 이쪽이 살짝 좀. 여기가 좀 하얘? 하얀 거 같은데. 아, 그래? 여기 야무지다.
참가번호 23번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히 이제 차이니즈. 여기? 나 하얀 거 없는 거 같은데. 이제 없어? 네. 됐어? 네. 묻었어요? 안 묻었어요? 뭐? 안 묻어나요? 조금 묻어나, 이 정도. 살짝 하얀 됐어? 묻어가지고. 네. 목? 목? 목은 안 해도 돼. 이 정도면은 바로 청담동 정빠 에이스 10 건웅? 어? 이 정도면 가능해? 아이 저 새끼. 몰, 루,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냥 청담동 코멘더 지코야 세미콜론. 야무지구만. 아주 안마 후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컨그레이초레이션 앤아메이징. 참가번호 23번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야 박광우 너 오늘 좀 멋지다. 이거? 황제폐하납소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시벌 진짜 여자분이 얼굴 보자마자 가래춤이나 시원하게 뱉었으면 좋겠네. 어우, 야, 근데 진짜 이 매일 그 여자 만나러 갈 때마다 이 짓을 하는 거야? 우리 하남자들은? 고생들이 많다. 야, 씨발 어떻게 이 짓을 하니? 하면서 현타 존나 오던데. 너네 대단하다. 진짜로. 몰, 루,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얘들아 너무 그러지 마라. 그래도 어깨 눈길 한번 받으려고 애쓰는데 기죽이지 말자. 이즈티피 언더바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1조 차응우엔이에요. 나 향수 좀 갖고 와줘. 향수는 해야지. 상남자 특 향수만 뿌림. 아, 조말론 같은 거 안 뿌려. 나 향수 좀 줘, 향수. 니네 둘이 뭔 계속 붙어 다니냐? 삼상둥이야? 아, 이 전마들 진짜. 예? 야, 향수 좀 갖다 달라고, 향수. 향수요? 둘이 맨날 붙어댕겨. 형 남이 필 동안 네. 저 거저거서 라이프랑 뭐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머리 기르려고
지금 너무 기르려고 했는데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삭발이요? 삭발 별로 생각이 없어서. 뭘? 루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너 또 한따까리 하는구나? 저요? 저 안 한대요. 한따까리. 못 폈습니다. 엄마 후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못 폈어요. UFO 컷이냐? 머리 많이 이상한가요? 잘라야 되나? 뭐 있어요, 뭐. 악마 호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흐마 사랑해. 럭드버린 개모님이 별풍선 지도해.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목을 잘라 그냥. 뭘? 루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 추잡스러워 임마 잘라라. 네, 머리 지금 거지존이라서 장발 완전히 기르고 싶어가지고 냅뒀는데 보기에도 지저분하긴 하네요. 이즈티피 언더바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잘라도 그 얼굴 안 잘라도 그 얼굴이다. 그래서 안 자르고 있습니다. 귀찮아가지고 자르기도. 헬로키티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자라 귀엽뇨. 감사합니다. 코트 신흥빈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입 작다는 말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전 작은지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평균 아닌가요? 악마 호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우리 자라 많이 컸네. 사료 먹었어? 네, 사료 빵빵하게 먹어가지고 최근에 살 엄청 불었어요. 아, 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네. 피부요? 저 피부 엄청 안 좋아요. 귤 껍질이에요. 누가? 저요. 맞아? 네. 완전히 귤 껍질 피부. 컴퓨터 많이 고쳤어? 챙겼을 건데 한 거 있어요. 아, 네. 이거 여기 놔둘게요. 아. 이거 사차 준다. 어디 있었어? 베란다에. 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얼굴이 왜 변신해 찌든 얼굴이냐 형. 어디 갈지는 다 봐놨고. 변요한? 좀 아닌데.
그 누구랑도 비교하지 말아줘. 난 나야. 누가 뭐라고 하건. 그만해. 잠깐 누워 있을까 그러면? 할 것도 없는데? 할 것도 없는데 좀 누워 있지 뭐. 배터리. 물, 루,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양치나 한 번에 편도 결석 조린 내 난인간. 나와봐봐. 케이스 빼졌네. 케이스 빼야 돼. 빼야 충전이 되더라고. 예. 학용이랑 통화 좀 해야겠다. 뭐하니? 저 도착했는데요. 도착했다고? 근데 오늘 앞이 여기 몇 동으로 가야 돼요? 여기 백상동인데 네. 그 지금 랄프가 데리러 갈 거야. 네네. 랄프야. 학영이 도착했대. 전화해서. 거기 뭐 보여? 바로 앞에 그 입구 있잖아요. 아파트 입구. 입구 두 개야. 그 주위에 뭐 정문은 경비실 바로 옆에 있고 그거거든? 경비실 바로 옆에 있어요. 아 그래 그럼 정문이네. 정문으로 가서 데리고 온나?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할 거야. 네. 하남자 특 여자 오면은 데리러 가. 상남자 특 여자가 와도 침대에 누워 있음. 올, 루,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마지끔 딱 얼굴 토마스 닮았음 미을 이음. 학영이 나 얘 얼굴 못 봤는데. 아예 방송 하고 있는 것도 못 봤어. 아까 방송 하고 있었더만. 나 깜짝 놀랐네. 일마 일기네. 뉴비전에 있구나. 애청자가 1.8천명이야? 18,000명이란 얘기야? 1.8천이면 1,800명이구나? 야무지구만. 일만은
1800명. 메이저라고. 청라한 막연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자다 왔는데 왜 그러고 있어? 형 내려놓은 거야? 어? 비선 진심인 척? 직접 왔잖아. 어? 와. 방송 세팅 족같이 했네. 소리 두 번 울리는 거 그거 엑스플릿에 소리 꺼줘야 되는데 이 일마 방송 세팅 족같이 했구만. 가서 도와달라고? 아니야. 와, 나 술 먹으면 뻗을 것 같아. 와. 그만 쳐 누워 있으라고? 그럼 뭐해? 일어나? 청라한 막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누구와? 고동아리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딱 보니까 하경이 외모가 맘에 안 드는구먼. 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 배지련. 얘가 24살이야 그랬냐? 난 모르겠습니다. 워낙 바삐 작업 중에 있어가지고 오시면은 다시 한번 정식으로 소개를 받아보시는 게. 그렇니? 예. 어디 가서 먹을 줄 알아봤니? 예. 거기 노래방도 있니? 거기 옆에 노래방 있습니다. 24시간. 아, 24시간인지는 모르겠어요. 을왕리까지는 얼마나 걸리니? 여기서 좀 밟았을 때 제가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너네 예. 집에 있어라 그냥. 예? 너네 집에 있어. 술 드실 거잖아요. 어. 대리 불러서 오면 되지. 예? 대리 불러서 오면 되지. 알겠습니다. 아니 가서 하루 자고 오든가. 자고 온다고요? 응. 그것도 괜찮죠. 내가 운전할래. 그것도 괜찮죠. 둘이 다녀야지 재밌지. 그것도 맞죠. 어. 매니저 필요 없어. 필요할까? 필요할 수도 있죠. 아니 근데 다른 BJ들은 뭐 둘이서 이렇게 뭐 술 먹방하고 뭐 이렇게 남자 BJ 하나 여자 BJ 하나 1대1 합방 같은 경우는 거진 둘이 다니던데? 매니저 거의 없던데? 없죠. 공방 같은 거 아니면. 그치. 차라리 집에서 세팅을 해. 이름을 좀 넣어야 될 텐데. 제 카드 주는 이거. 악마 호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네. 랄프야 꽃가치가 코트 사겨낸다. 오늘 들어오면서 넣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했잖아요. 3시 40분. 제 계획이 없었어요. 그거. 맞아? 네, 제 계획에 그 순대국은 없었어요. 바이크 타고 차 타고 갔다 오세요. 바이크 타고 어차피 못 가. 그 을왕리 찍으면은 여기 그 조이보이 집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제가 뭐 다른 데 좋은 데도 있겠지만은 혹시나 다른 데가 안 열었다 그러면 이모네로 가시면 됩니다. 거긴 전화를 해와가지고 계속 한대요 그냥. 무한 저거리 무한 루프래요. 쉬지는 않나 봐요 거기. 무한 리필은 없어? 그거는 없죠 아무래도. 무한 리필을 하면은 그냥 너 하나만 놔라. 그게 맞겠다. 방송장 언제 챙기고 언제 세팅하고 언제 뭐해. 맞잖아. 그건 맞죠. 차에 가서 내려오세요 형. 차에 먼저 하고 오, 왔어? 네? 오 왔나 보다. 아유 계세요. 왔 온 거 아니야? 아이고 하경계이야. 왔어? 왔어?
하경 안녕. 어 안녕. 어서 와. 아유 와줘서 고맙다 하경아. 안녕하세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어 그래. 너 24살이라 그랬니? 어, 네 24살이에요. 오. 파주 이사간 지 얼마 안 됐다고? 네 파주 이사간. 얼마나 됐는데? 3개월. 3개월? 네. 원래 어디 살았었는데? 일산? 아. 일산이랑 파주랑 별로 안 멀지. 가까워. 어 그래. 우리 집이야? 되게 좋네요. 마귀꾼이긴 한데. 아, 너 마귀꾼이야? 어, 살짝 좀 마귀꾼인데 어떡하죠? 근데 아, 아니 그래? 청라한 마견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먹기 위 하경에 이어 어서 와라. 이곳은 청라궁이다. 아니야, 이따 뭐 차 타면은 그때. 네, 어. 지금 좀. 네. 어. 네. 제 얼굴 보고 많이 실망하신 것 같아. 나? 네. 아니야, 나 그게 아니라. 네. 내가 오늘 좀 어떻게 이렇게 했냐면은 나 원래 합방을 안 하고. 호텔 신은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경님 대신 끼워줘. 저희도 내세로 와요. 어, 아 그래? 알겠어. 아 근데 내가 좀 저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복귀한 지 이제 딱 세 달 됐거든. 세 달 다 돼가거든. 아, 아는구나. 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혼자 계속 솔방만 하고 막 그러다가. 아, 네 정말요? 어. 영광입니다. 제가 첫 번째 주인이에요. 복귀하고 합방 첫 번째 아니에요? 그런가? 네. 어 근데 그러다가 네. 아, 오늘 저 뭐야 컴퓨터 갑자기 난리가 난 거야. 네. 세팅이 다 날라가고. 네. 저걸 다시 되돌리려면은 한 4시간이 걸려. 아 정말요? 4시간 걸려가지고 아. 그냥 안방에서 그냥 캠 켜놓고 아주 뭐야 눕방하다가 네. 애들이 여캠이랑 합방하래. 네. 어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 된 거야. 아 그래요? 네. 잘 됐지 뭐. 아 네. 어. 인연인가 봐요. 어, 나도 BJ 너무 오랜만에 만나갖고 인연이요? 어 약간 어떻게, 좀 어색하긴 하다. 오랜만에 만난 BJ가 너무 학고여서 괜찮아요. 아이 그런 게 어딨어. 학고 메이고 메이저고. 그 학고가 없으면 메이저가 없는 거야. 아. 어. 그래 갑자기 방송하다가 왔네 너도. 어, 네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자고 난 지 얼마 안 됐어? 네. 몇 시에 잔대 보통? 어 원래는 아침에 자고. 호텔 양양님이 별풍선 천 개를 그래? 선물했습니다. 아침에 방송하고. 하경이 어서 오고. 아. 자고 새벽에 하려고. 아 진짜로? 네. 빈집 털이 하려고 했는데 딱. 빈집이랄 게 있니 근데? 4시쯤 하면은 이제 뭐 다 그 생각을 하니까 약간 그렇죠. 그거야 롯데월드 갈 때도 그러잖아. 아 오늘은 사람 그렇죠. 없겠지 오늘은 사람 없겠지 한데 막상 가는 날 어 역배 터지고 그러잖아. 아이고 천 개를 또 마견님이 별풍선 10개를 너무... 선물했습니다. 시상해 시상해. 하경의 게이아 코트 배실물 로고 느낌이 어떤요? 아 어, 너무 근데... 고맙다. 뭐 또 실물이 훨씬 나으신데? 오기 전에 봤는데 분칠은 좀 지우신 거세요? 아까? 어, 아 우리 양양이 너무 고맙다. 양양아. 실물이 뭐라고? 처음에 딱 봤는데 김정은 날. 아 알케면서. 어. 아 말 많이 들어보는 얘기. 실물이 그래서 뭐 괜찮아? 네 괜찮아요. 훨씬 나? 네. 떡대가 이렇게 저도 좀 떡대가 있는 편이거든요. 살 아, 많이 그래? 쪄갖고. 네, 6kg 쪄갖고. 난 4kg 쪘어. 아 정말요? 어. 나 원래 112kg인데 116kg 쪘어. 116kg 처음 봐요. 아 그래? 나 뚱뚱한 BJ를 처음 보는구나. 아니 그렇게 엄청 청라한 마견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좀 방송에서 좀 하경계의 짱구 눈썹이네. 네. 방송에서 조금 이렇게 부각되어 보이긴 하죠. 그래. 아이 참. 아 근데 너무 만나서 반갑다 진짜. 아 어우 영광입니다. 어. 여기 손이 왜 이렇게 차니? 어. 저 긴장해갖고 수족냉증이 있고. 어 맞아요 맞아요. 손발 다 차고. 어 좀 손 좀 닦아야겠다. 아 저도 아, 장난이야 장난. 어. 저는 24시간 동안 손 안 닦으려고. 아 진짜로? 네. 라고 할 뻔. 손 닦아야죠. 코로나인데. 네. 아 그럼 평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방송해? 저 원래 나 9시 정도? 밤, 저녁 9시. 아 진짜? 그래서 10시 사이에 시작해서 3시간. 청라한 마견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래. 마스크 벗어라 화경 게이야. 너 키 몇이니? 165. 165라고?
아닌 것 같은데? 작아 보여요? 어. 아, 몇이세요, 키? 나 81. 아닌데? 81 아닌데? 뭔 어쨌든... 소리야? 써봐봐. 가끔 딱 써봐봐. 어? 좀 많이 나잖아. 어, 왜 이렇게 많이? 키 더 크신 거 아니에요? 그치? 아, 내려오세요, 슬리퍼. 못 들어. 아, 아, 진짜. 진짜. 내려와도, 내려와도잖아. 어, 왜 이렇게 크세요? 아닌데? 181 이렇게 안 큰데? 그치? 키 언제 재보셨어요? 마지막으로? 나 마지막으로? 네네. 나 마지막으로 보건소 가서 했던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아, 보건소. 한 1, 2년 전에? 1, 2년 전. 더 커졌는 것 같아요. 원래 이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키가. 근데 신기하게 더 크시네요. 잘 뜨셔서 그런가. 어, 너 근데 웃을 때 이렇게 한눈이 이러고서? 아, 이게. 이러고 쳐봤는데? 왜 그래? 넌... 아, 눈이 짝눈이라서 그래. 짝짝이어서. 아, 짝눈이야? 짝눈이라서. 청나한 아, 막연님이 그래.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발바닥에 설쳐서 키 커졌다. 이렇게 했는데? 어. 아,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죠. 한, 매기시는 거죠? 아니야. 뭐 담배 안 피니 너는? 초나의 덕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내가 봤는데 담배 가리 원래 우리표형이 실제로 만나면 유엔 유잼이라 내가 미안해. 진짜 너희 가방에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 아, 여기 여기다 대놓고 보여줘야지. 내 가방. 저 면봉도 있는데 이게 쓰레기 개 많은데. 아, 라이터 있잖아. 어, 라이터 항상 있어요, 저. 라이터는 왜 있어? 그 면봉으로 이렇게 눈 치는 아, 거. 진짜? 네, 그 쌍꺼풀. 어, 여기 역캠에, 역캠에. 역캠 들었네. 쌍꺼풀 있지. 아니, 쓰레기가 너무 많아. 쓰레기. 이런 데서 너의 생활 습관이 나온다. 청나한 이게 뭐야, 이거? 아니, 쓰레기가... 야, 이거 담배, 야, 이거 담배 그거잖아. 담배 아니에요, 그건. 아, 맞아? 그래, 어, 쓰레기 완전 그래? 많아요. 별의별 쓰레기. 아, 그래. 빨대, 빨대 쓰레기. 아, 빨대 저기. 빨대, 네. 어. 죄송해요. 너무 더럽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집어넣고. 어. 아, 죄송해요. 아, 뭘 죄송해. 어. 제가 파우치 살 돈이 없어가지고. 가방 이렇게. 주머니 사정이 별로 안 좋구나.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요. 아, 그래. 저 택시비 얼마나 났니? 택시 5만 원이요. 5만 원? 아, 그래. 빨대 옷들 다 챙겨줄게. 진짜로요? 아, 그럼. 영광이... 와준, 와준 게 있는데. 그래, 그래. 유튜브는 안 하고? 유튜브는 안 해. 아, 유튜브 아직 안 하고? 네, 편집비용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 시작, 방송 시작한 지 얼마 됐니? 시간이요? 아, 방송 시작한 지? 시작한 지는 한 반년 정도 됐어요. 반년? 근데 초반에 3개월은 거의 안 했어요. 아, 진짜로? 네, 본업이랑 같이 하느라고. 그래, 아, 진짜. 나는 그래도 오늘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네, 역캠이랑. 어. 저기, 랄프야! 준비됐으면 슬 가자. 우리 저기 을왕리 갈라고 또 조개구이 먹을 줄 아니? 아, 당연하지. 아, 그래? 어. 조개구이 좋아하는구나. 어. 네. 좋아하진 않고. 아, 그냥 일단 먹는다. 호텔 양양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어. 아, 그래? 환영이 편하게. 지금 몇 시인데요, 여러분들? 몇 시야? 4시 넘었어? 어우, 시간이 좀 저기 한, 아, 근데 괜찮아. 어, 이제 뭐 24시라서 다 풀렸기 때문에 일마들 어디 갔어? 흠아! 랄프는? 내려갔구나? 편의점? 아, 제가 아까. 네, 필요한 건 있으셔가지고. 그래. 그러면 1층으로 내려가자. 형 담배 챙기고. 네. 형 담배 챙기고 가자. 네. 야, 그리고 내 거 마스크를. 네. 환경 일단 준비해. 네. 어. 엘베 문 좀 눌러놔라. 네. 내 거 마스크를 너가. 청나한 막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어때? 마음에 들어? 아, 마음에 들고 뭐 이런 게 어딨냐? 그냥 BJ들끼리 같이 방송하는 거지 뭐. 어, 마스크는 실내에서만 쓰래. 어. 아이고, 하경이가 또, 신발도, 이쁜 거 신었네. 네. 어. 그러니? 네. 어, 가.
이거 잠깐 튕길 거야, 여러분들. 예. 네. 어? 누구 올라가시는 거야? 네. 아. 내려가. 아, 내려가. 아, 예. 먼저 내려가세요. 아, 네, 내려가세요. 아. 잠깐만, 여러분들. 26파. 저기 뭐야? 이거 잠깐 들어줄래? 네. 지워볼게요. 아, 씨발, 집 청소 안 왔다. 네? 집 청소 안 왔어. 안녕. 악마 호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반가워. 마스크 한 번요. 청라 안마견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네. 하경계 이하 짱구 눈썹 시술 받은 거냐 자연이냐. 1층으로. 1층. 문이 닫혀. 형 방금 챙겼니? 네, 있어요. 어. 잠깐 튕길 거야, 여러분들. 잘했어. 포트 신흥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1층 가면 있을 거야. 앵냐, 앱비아나, 그네 태워. 알겠어요. 어, 하경 앉아. 네. 아, 여기로 앉아. 청라한 마견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경계 이하 코트팬들 채팅 내용들 멘탈 잘 챙겨라. 인천은 와본 적 있어? 아, 네. 언제? 어, 그... 너도 뭐 크루 활동 이런 거 했었니? 네, 했었어요. 어, 무슨 크루야? 시조파. 아. 네, 했다가 이틀 만에 나왔어요. 나온 거야? 잘린 거야? 어, 나왔어요. 왜? 어... 네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니면 또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어? 욕 먹는 거에 좀 약간 취약하구나. 그때는 이제 완전 방송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여가지고. 네, 그래서 접었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시작했어요. 좀 그럼 별로 사실 뭐 그 기억이 좋진 않았겠네. 좋진 않았죠. 그랬구나. 뭔 짓을 했길래 욕을 먹었을까? 뭐 별거 안 했어요. 아이스크림 먹다가 울었다고? 아이스크림 먹아 그 이제 그 뭐였다고 이제 조금 마이너 중에서 조금 이제 좀 딸이 좋으신 분이랑 대결을 붙여가지고. 아, 뭐 푸파 같은 거? 푸파 아니고 이제 시청자 대결. 아, 딸이수 대결. 딸이수 대결을 하는 그런 게 있어? 그거를 시키신 건데. 야, 무슨 뭐 포켓몬이야 뭐야? 200 나오고 이제 그 다른 분이 오. 다른 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야, 어떻게 하면 딸이수로 올릴 수 있어? 네, 그냥 그쪽 팬들이 이제 와서 이제 많이 채워주신 거죠, 딸이. 아, 진짜? 네. 되게 단합이 잘 돼 있었구나. 네, 그쪽 그 팬들이 살짝 그게 좋으시더라고요. 네, 방송상 없다 이걸 많이 먹. 방송관이 없어서? 그래. 악마 호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호트형 올려줘. 방구석 네, 편하긴 하죠. 왔어? 왔대. 가자.
왔네. 넌 취미가 뭐야? 넷플릭스로. 그딴 것도 취미라고 치나? 네. 내가 생각하면. 그래? 안으로 들어가. 안 돼? 아경아 벨트 매야 된다.